안녕하세요. 인생책방입니다. 오늘은 폭풍의 언덕을 다루겠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세간의 그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물하고 등장인물들이 막 야만스럽기까지 해서 반도덕적이라는 그런 아주 혹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는 이 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건강 악화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소설이에요. 폭풍의 언덕의 배경은 영국의 북부 지방의 요크셔 지방이에요. 요크셔 지방에서 또 아주 외딴 시골 마을이에요. 자, 여기는 앞으로 워더링 하이츠라고 불리는 집과 조금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드러시 크로스라는 저택, 이 두 집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워더링 하이츠 하면은 워더링이 그 막 거세게 바람이 몰아친다는 그쪽 요크셔 지방의 어떤 방언이래요. 막 바람이 몰아치는 하이츠 언덕이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폭풍의 언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도시의 그 삶의 염증을 느낀 한 나그네가 이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하숙 생활을 하면서 이쪽에 아주 터줏대감 격인 하녀 넬리로부터 이 두 집안의 얘기를 듣는 거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워더링 하이츠의 그 언쇼 가문의 언쇼 부부와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이 언쇼가 그 리버풀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거리에서 버려진 집시 아이를 발견해요. 근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애를 불쌍하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애를 히스클리프라고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이 집에 옴으로써 그래도 평온했던 이 집에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 언쇼라는 사람은 히스클리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힌들리보다 더 사랑을 해요. 샘나죠. 믿고 제가 내 아버지 사랑을 빼앗아 가내잖아요. 얄밉죠. 그 어려운 나이에도 막 얘를 미워하고 때리고 막 학대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슈는 히스클리프를 막 두둔하고 자기 아들을 또 막 혼내요. 힌들리의 여동생인 캐서린이 있었어요. 얘는 또 히스클리프를 너무 좋아해요. 둘이 또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막 들로 산으로 뛰어 놀면서 다녀서 오죽하면은 캐서린이 막 울잖아요. 땡깡 부리고 울 때 그 울음을 끄치게 하기 위해서는 히스클리프와 떨어뜨린다 하면 얘가 울음을 딱 끄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히스클리프도 당연히 캐서린을 좋아했고. 근데 점점 자라면서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이 언쇼어른도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을 저기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요. 이제 언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건강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 있던 힌들리가 돌아와요. 그래서 당당히 이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이 된답니다. 네, 가정이 됐죠. 근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고 몰래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자애는 뱃속에는 또 아기가 있어요. 힌들리라면 어떻게 히스클리프를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제 교육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너는 이제 하인이야. 나가서 농장 일이나 해 하면서 완전히 하인으로 취급을 하고 막 더 학대를 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히스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도 안 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이제 우물하고 대신 속으로는 복수할 거야. 복수심을 키우죠. 그리고 그 곁에는 그래도 캐서린이 있으니까 또 캐서린은 또 이런 히스클리프한테 하인이 됐지만 계속 책을 읽어주고 예전과 똑같이 친하게 막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러시 크로스라는 집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집은 그 워더링 하이츠보다 더 크고 더 저택이에요. 더 부자예요. 근데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막 놀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 집을 보게 된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막 처음 보는 막 으리으리한 집인 거예요. 몰래 보다가 하인한테 들켜서 막 도망가다가 이 집 개한테 캐서린이 발을 물려요. 막 소동이 벌어지고 그 안에 있던 이제 안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좀 봤던 저 워더링 하이츠의 딸인 거예요. 걔를 들여와서 치료를 하고 이 히스클리프는 웬 하인놈, 지저분한 놈을 쫓아내요. 린퉁 부부와 그 집도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오빠와 여동생.
넷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이 캐서린이 오니까 막 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치료를 잘해주는 거예요. 5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제 캐서린이 다 나와서 자기 어드링 하우치로 갔는데 마차를 타고 이제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반갑게 나가서 맞이하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봐왔던 그 막 거칠고 야생적이고 하던 그 여자가 아니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먼지가 묻을까 봐 확 조심하는 그런 너무 낯선 캐서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드거 린튼이라는 어떤 놈이 굉장히 웃으면서 나타나는데 얼굴도 하얗고 부자고 딱 봐도 옷매시도 너무 고급스럽고 교양 있어 보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남자애가 같이 오니까 히스클리프는 이제 처음으로 좀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이제 이 캐서린이랑 이 린튼 가문이랑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교제를 하고 왕래를 해요. 그러면서 히스클리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쩌면 캐서린을 뺏길 수 있다는 어떤 긴장을 하고 자기 라이벌로 삼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랑 또 천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히스클리프는 막 야성적이고 좀 본능적이고 거친 애에 비해서 린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너 있고 세련된 도련님이잖아요. 어느 날 캐서린이 그 자기 하녀인 넬리한테, 이 넬리는 하녀이지만 엄마 같은 역할도 하고 언니 같은 역할도 하고 친구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넬리한테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민한 표정으로 고백해요. 실은 오늘 린튼, 에드가 린튼이 나한테 청혼을 했다. 근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근데 난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내 영혼은 자꾸 아니라고 부르짖는데 나는 그렇지만 린튼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넬리가 너는 혹시 그 린튼의 그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 사랑하는 게 아니냐. 너 히스클리프가 있지 않냐 했더니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히스클리프와 결혼한다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우연히 이 얘기를 몰래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확 나가버려요. 나는 물론 린튼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히스클리프만 없다면 세상은 너무 삭막해서 나는 못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히스클리프만 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아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히스클리프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대목이에요. 내가 린튼을 사랑하는 거는 저기 숲속의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바래지듯이 세월이 지나면 린튼에 대한 사랑도 바래질 거다. 나는 그걸 안다. 하지만 내가 히스클리프에 대한 사랑은 어떨 거냐면 땅속에 깊이 박힌 바위와 같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거다. 그걸 알면서 린튼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히스클리프가 완전히 집을 떠난 걸 알고 캐서린은 아차 싶어갖고 막 발작을 하고 정신 착란까지 일으키면서 막 큰 열병에 빠져요. 에드거 링큰과 결혼을 해서 이제 워더링 하이츠를 떠나서 도로시 크로스 집으로 가게 돼요. 하녀인 넬리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죠. 3년 만에 히스클리프가 돌아와요. 근데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거칠고 야만적이고 막 헝클어진 머리가 아니고 말끔한 신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캐서린은 뭐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뻐하죠. 옆에 남편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포옹하고 뭐 난리가 났죠. 에드거 린튼이 기분은 어떻겠어요? 저놈만 안 나타나면 나는 정말 행복한데 왠지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힌들리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 죽어요. 왜 아내가 죽고 나면 완전히 망가지는 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힌들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술과 도박으로 완전히 막 완전히 막 더 난동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얘가 점점 망가지는 게 복수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막 대요. 도박 돈을 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당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에드거 린튼, 캐서린 남편의 여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남매 이사벨라라는, 그러니까 신이죠. 캐서린의 신이가 이 히스클리프를 좋아하게 됐어요. 푹 빠졌어요. 근데 한번 푹 빠지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는 이 사실을 알고 캐서린을 이용해요. 결혼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사벨라와 결혼하면
잘하면 이쪽 드러시크루스와 뭔가 이렇게 자꾸 인연이 되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뭔가 이게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드가 린튼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자기랑 엮이는 거를,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캐서린은 모를 리 없죠. 히스클리프가 절대로 이사벨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건 복수심의 그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사벨라한테 막 설득해요. 그 남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사벨라가 그런 게가 막 들어오겠어요? 언니는 질투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한바탕 싸워요. 그리고 그 사실은 에드가 린트도 막 난리가 났죠. 내 동생이 어떻게 히스클리프와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나면서 에드가 린튼 히스클리프가 절대 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딱 단정을 지어요. 그 캐서린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편안은 했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히스클리프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막 자기 남편도 싫고 그다음에 이 이사벨라와 결혼하려는 히스클리프도 싫고 나날이 막 아파져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식으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이사벨라를 꼬여서 야반도주해요. 그러니까 에드거 린튼도 그만 포기하고 그건 지 인생이니까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이제 캐서린은 거의 삶을 자포자기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캐서린은 어떤 걸 원했냐면은 히스클리프로 대변되는 어떤 막 그 자유분방한 세계, 본능적인 삶과 자기 남편인 에드거 링크인이 대변되는 그런 교양의 세계, 운명의 세계를 둘 다 거머쥐고 싶은 건데 두 사람이 결코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달 후에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가 돌아와요. 근데 이사벨라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도망가서 딱 하루 만에 밝혀지죠. 이 남자가 악마라는 것을. 자기를 막 하녀 취급하고 학대하고 복수에 너는 복수를 왜 이용당한 거라고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사벨라는 이제 오더링 하이츠에 들어가 살게 되죠. 거기서 뭐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게 돼요.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이제 얼마나 캐서린이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그 집에 정식으로 방문이 금해졌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넬리가 하녀인 넬리를 잘 꾀해서 잠시라도 캐서린을 보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넬리가 이제 린튼 이 식구들이 교회의 간틈을 타서 캐서린을 만나게 해요. 그랬더니 캐서린이 히스클립을 보자마자 막 그냥 벌떡 일어나서 둘이 뭐 포옹을 하고 격렬한 키스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너무 그때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캐서린이 자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견우를 했는 거를 너무나 후회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막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넬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들키면 나는 완전히 죽는다 하는데 그걸 알고 히스클리프가 잠깐 피하려고 했더니 캐서린이 막 못 가게, 목을 껴안고 못 가게 해요. 그 둘이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걸 본 거죠. 캐서린이 남편을 보자고자 해서 혼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히스클리프는 밖으로 쫓겨나요. 바깥에서 서성이는데 그날 밤에 캐서린이 그 칠삭둥이 딸을 낳고 죽어요. 근데 이게요 34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근데 이 사람이 죽는 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됐잖아요. 여주인공이 죽는 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히스클리프가 이제는 캐서린을 죽게 한 본인은 이 남편 에드가 린튼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근데 복수의 장이 에드거 린튼과 힌들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자손들한테 좀 힌들리는 이제 더 술과 도박으로 더 피폐해지고 하다가 죽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 힌들리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죠. 아들이 이름 헤어튼이에요. 힌들리는 너무 남봉군이 됐으니까 아들도 하나도 보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거의 키우다시피해요. 사실은 이 워드렌 하이츠의 엄연한 도련님인데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하인과 똑같이 그냥 무지하게 키워요. 거친 그냥 야만적이고 막 쌍스러운 그런 인간으로 막 키워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지 헤어트는 자기의 그런 거가 부당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히스클리프를 그냥 좋아하고 존중해요.
근데 이 헤어트는 너무 놀랍게도 자기의 그러니까 고모죠. 캐서린의 눈을 너무 닮았어요. 클수록 막 캐서린을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한편 그 이사벨라는 이 히스클리프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가요. 네, 도망가서 거기서 또 아기를 낳아요. 도시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다가 이제 이사벨라는 나중에 또 죽어요. 드러시 크루스의 그 에드거 린트는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 사람은 또 캐서린이 죽은 게 히스클리프 때문에 죽었다고 더 원망을 하죠. 그래서 막 그 미움이 극에 달아서 아예 그쪽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쪽은 완전히 차단한 채 마주치는 것도 피한 채 그냥 살아요. 근데 에드거 린튼이 원래 그 판사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은둔 생활을 해요.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뭐겠어요? 칠삭덩이 딸. 딸들 자기 엄마 이름을 따서 캐시라고 불러요. 캐시가 커가는 그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동안 양쪽 집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류가 없으니까 그냥 잠잠하게 살아요. 캐시가? 저쪽으로 놀러가요. 우연히 놀러가서 뭐 이스클리프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클리프의 부인인 이사벨라가 도시에서 살다 죽어서 자기 아들인 린트를 자기 오빠한테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죽어요. 사실은 그게 히스클리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히스클리프가 뺏어가요. 근데 걔 이름도 이제 린튼이라고 줘요. 근데 히스클리프는 자기 아들을 보고 너무 실망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은 부족은 하나도 없고 정말 병약하고 제가 제일 미워하는 그 린튼과의 그 눈빛을 닮은 거예요. 우울하고 애가 신경이 예민하고 맨날 울고 짜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기보다 자기가 미워하는 린튼과의 자식이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러고 보니까 얘 이제 드러시 크로스를 자기가 재산을 뺏을 가만히 보니까 린튼 자기 아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잖아요. 캐시랑. 그 히스클프가 막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둘이 엮이게 만들어요. 린튼이 자꾸 아파가고 오늘 내일 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캐시를 억지로 감금시켜서 결혼을 시켜버려요. 정말 못됐죠. 예. 이 사실을 알고 에드거 린튼은 안 되겠다. 히스클리프의 속세말도 알잖아요. 재산을 뺏기지 않아야겠다 해서 자기 변호사를 불러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히스클리프가 누구겠어요. 이 변호사까지 매수를 해갖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드거 린튼은 자기 재산마저 지키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려요. 자, 이제 히스클리프는 어때요? 힌들리가 참 죽으면서 이 워더링 하이츠는 자기 재산이 됐어요. 왜냐면 뭐 자기가 저당 잡히고 다 돈을 꽂았으니까. 드러시 크루스만 자기 이제 재산이 거의 될 것 같아요. 거의 됐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다르게 조치를 했으니까. 그 미완의 에드거 린튼도 죽고, 그 다음에 힌들리도 죽고, 자기 린튼도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그 힌들리 미완은 헤이튼과 또 린튼의 딸이면서 사랑하는 캐슬린의 딸인 캐시만 남았어요. 이제는 얘 둘만 완전히 파멸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클리프가 넬리한테 그래요. 아, 나는 이제 다 이룬 것 같은데 이들만 파멸시키면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아무런 의욕이 없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참 초라한 종말이다. 그 실은 18년 동안 캐슬린이 죽은 이후로 자기는 계속 제발 캐슬린의 그 영혼이라도 나한테 오게 해달라. 나는 그럼 지옥이라도 쫓아가겠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캐서린의 그 혼령이 나타나서 거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밤에도 막 숲속을 헤매서 집도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집 안에 들어와도 캐서린의 그런 혼령이 나타나고 집 밖에 나가도 캐서린 혼령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다가 식사도 거부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헤어튼과 캐시. 근데 헤어튼은 굉장히 무지하고 막 더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자각도 없었는데 캐시를 보면서 변하는 거예요. 제 캐시한테 자기도 어울리는 짱이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캐시한테 글도 배우고 옷차림제도 말끔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얘도 하나의 그 한 남자로 다 재탄생이 되면서 둘이 결혼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사이로 끝난답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한 사람들과 그 막 혈육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한 남자의 그 처절하고도 광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 네,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그 히스클리프와 어떤 캐서린의 어떤 격정적인 이것도 비극적인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워더링 하이츠 또는 히스클리프로 대변되는 어떤 야성적인 세계와 도로시 크로스와 에드거 린튼으로 대변되는 어떤 교양인 세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고 이 두 개가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캐서린은 또 문명의 세계도 있고 이런 어떤 야만적인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에밀리 브론트 자체가 그 유쿠쇼 지방에서 굉장히 외딴 곳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 같은 게 굉장히 반영이 된 거죠.